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회선 점유 방식에 대한 얘기죠. 맵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성통신이라는 게 있죠. 위성통신. 위성통신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3기가에서 30기가헤르츠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서는 이제 특징적인 것만 잘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맨 마지막 특징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보안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회의 영향이 있고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거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성 지연이 아무래도 아직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통신 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 42.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성이 딱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무선 통신이 되기 때문에 기후나 그죠? 전송 지연에 문제가 생긴다. 대용량이지만 왜 그러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통신선으로 연결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근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유선으로 연결하면 그냥 굉장히 빨리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지만, 얘가 없이 이거와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만약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시간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성통신은 전송 지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통신 위성이고, 여기가 지구기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이 있다. 그래서 위성통신은 세 개의 기본 거주를 갖고 있다. 통신 위성과, 그 다음에 지구과 채널이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AP. 이거는 읽어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을 핸드폰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핸드오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대용량의 어떤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섹터라는 걸 나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동일 채널이 있고 여기도 동일 채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일로 진행이 되면 여기 똑같은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돼도 이 섞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섹터 안에서는 동일한 채널 써. 만약에 300개다 그러죠? 여기가 3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채널이 있으면 안 되잖아. 300개의 똑같은 300, 중복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섹터를 나눠내면 여기선 300명이 쓰다가 일로 넘어가면 하나를 빼주고 이쪽으로 자동으로 연결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지역, 이 섹터를 진행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핸드오프. 거기 읽어보시면, 핸드오프라는 것은 소프트 핸드오프를 보세요. 사용할 채널이라는 것은 할당된 채널이라는 얘기죠. 확보해서 연결한 뒤에 현재 사용 중 채널이 연결을 끊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역에서 다른 데도 이동이 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 기술을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브로 하고 브루투스도 여러분 뭐잘 알고 있는 얘기라니까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 회선 공유 기술에서 다중하기하고 집중하기가 설명이 됐었죠. 그래서 다중하기는 이제 설명이 됐던 거고, 공유 회선 점유 방식은 집중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유 회선 점유 방식.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다? 다중화 기술이야, 집중화 기술이라는 얘기죠. 집중화. 그러니까 다중화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단말기를 하나의 통신선에서 똑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공유해서 점유 방식이라고 하는 건 집중화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통신선을 네 개가 동시에 공유하는 게 아니고 한 놈한테만 할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맵 기술이라고 하죠. 맵 기술. 메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약 방식이 있고, 여기는 경쟁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차적 할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죠. 여기가 서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1차국이라고 하죠. 1차국. 통신에서는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집중하기가 있고요. 여기 단말기가 4대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다중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통신선을 4명이 규칙적으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 없이 네 개의 단말기가 하나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다중학이라고 하면 집중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 개가 어떻게 돼? 이 하나의 통신선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 D라고 한다면 A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딴 놈은 절대 데이터를 보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뭐라 해서 집중학이라고 했죠. 예를 하나 들었던 건 뭐예요? 여기에 프린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중학일 경우에는 만약에 어떻게 돼요? 네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를 보냈다. 출력 내용을 보냈다 그러면 동시에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4 용지에 막 A, B, C, D가 출력이 될 거 아니야. 이런 형태가 다중학이라고 한다면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개가 될 때 하나의 데이터를 보내.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한 놈만 먼저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처리해주고 세 번째 처리해주고 이런 형태의 공유 기술을 우리가 집중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이 예약 방식 있죠? 예약 방식. 이거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뭐가 존재하냐면 예약 테이블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프린트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A가 보내고 B, C, D가 보냈어요. 그러면 A와 B와 C와 D가 용량이 체크가 되어서 가장 먼저 도착한 형태로 한다면 얘가 가장 먼저 보냈다면 얘 먼저 처리해주고 만약에 가장 용량 문제로 따진다면 용량이 얘가 가장 적다면 얘를 먼저 처리해주는 이런 형태의 방식을 예약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경쟁 방식은 충돌형이라는 얘기예요. 충돌형. 그러니까 이 신호가 충돌되는 형태로 이용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죠. 경쟁 방식. 자, 요거는 알로하라는 게 있습니다. 알로하부터 출발이 돼서 슬롯 알로하, 그 다음에 CSMA, 그 다음에 CSMA CD라고 하는 기술까지 경쟁 방식입니다. 경쟁. 요 알로하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 쪽의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모델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경쟁 방식의 모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 방식의 모체다. 요거는 대표 기술이다. 대표 기술이다. 그러니까 하와이 대학에서 만든 그런 경쟁 방식, 즉 집중하기 기술에 대한 최초의 기술이 바로 이 알로하인데, 그러니까 하와이 쪽에는 이렇게 섬들이 많이 있겠죠, 주변에. 그러면 그 하나의 쪽에 통신선을 다 해저 케이블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공유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선으로 했죠, 무선으로. 무선으로 통제해서 이거는 최초의 무선 패킷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최초의 무선 패킷 시스템이다. 혹은 최초의 라디오 패킷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공유를 하는 거냐면, 자, 일단 뭐 무선이지만 유선 형태로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단말기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보낸다고 합시다.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낼 거라면 얘가 허락을 해주겠죠. 1차 국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요. 그 다음에 B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B라는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보내려면 얘가 이미 보내고 있다면 충돌이 발생하겠죠. 그럼 얘는 좀 기다려. 이게 충돌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단 말이야. 충돌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방식이 바로 알로하 방식. 그래서 모체라고 하는 거죠. 이 충돌이라는 것이 이때 와서는 뭐가 되는 거죠?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됐다는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신호를 보낼 때 충돌이 일어나면 이놈은 데이터를 보낼 수 없고 계속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된 것이 알로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슬롯 알로하라는 건 뭐냐면 슬롯 알로하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의 길을 줬다 그러면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까지는 아니고 이 네 개라고 하면 두 개 정도를 줘서 동시에 A, B 두 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형태가 슬롯 알로하입니다. 슬롯 알로하. 그 다음에 CSMA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1%가 있고 그 다음에 non%가 있고 p%가 있습니다. percent라는 건 이제 영어로 해석, 한글로 해석하면 이제 지속하다는 뜻입니다. 지속하다. 자, 요 알로하라든지 슬롯 알로하는 이 1차국, 즉 서버에 허가가 있어야 돼. 얘는 허가가 있어야 돼.
이 1차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쪽 기술부터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어떻게 준다? 충돌을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충돌을 피해 가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충돌을 이용을 해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1차국 서버라고 하시라고요. 서버. 2차국은 클라이언트라고 볼수 있죠. 2차국. 여긴 A고 B고 C야 D야. 신호를 보내, 이렇게 보내. 그러면 이 알로하나 슬롯 알로하는 어떤 의미다? 1차국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이 CSMA 기술부터는 어떤 개념이에요? 1차국은 허가하지 않고, 니네들이 경쟁을 해서 먼저 치고 들어온 놈한테 주겠다. 먼저 치고 들어온 놈한테. 그러면, 첫 번째 이 1%라는 것은 계속 보낸다는 얘기죠. 얘가 데이터를 보냈어. 그럼 이 B가 보내고 싶잖아. 그럼 계속 보낸다는 얘기지. 충돌이 되든 뭐든 언젠가 뚫힐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을 1%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통신이 끝나면 그때 치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우리는 1%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non%라고 하는 거는 시간 할당을 줘요. 얘는 5초, 얘는 4초, 3초, 7초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가 먼저 치고 들어갔어. 그러면 충돌이 되잖아. 그럼 얘는 몇 초를 기다려? 4초를 기다렸다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얘가 보냈어. 충돌이 발생됐어. 3초가 기다렸다 들어간다. 만약에 아무도 보내고 있지 않다면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얘는 5초, 4초, 3초, 7초 이렇게 기다리면서 점유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왜 다중학위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중학위라는 것은 네 개가 동시에 다 접근을 하는 거라면 얘는 하나의 통신선을 가지고 네 개가 접근하면서 꼭 다중학위처럼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경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섯, 5초 기다리고, 4초 기다리고, 3초 기다리고, 7초 기다리고.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는 불공평해. 난 7초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얘네들 다시 뭘로? 로테이션으로 돌려. 어떨 땐 7초가 되기도 하고, 4초가 기다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뭐다? non%다. p%라고 하는 것은 확률표를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한다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내가 1초 기다렸다, 2초 기다렸다, 3초 기다렸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얘는 접근율이 뭐 40%다? 얘는 뭐 70%다? 여기는 뭐 90%다 그러면, 내가 충돌이 안 되면 바로 접근이 되지만, 만약에 충돌이 발생이 되면, 딱 봐가지고, 아, 접근율이 가장 좋은 게 90%네? 그러면 5초를 기다려보는 거야. 그래서 5초를 기다렸다 충돌이 되면 다시 어떻게, 확률은 떨어지겠고, 성공이 되면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확률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CSMA 중에 P%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률표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CSMA하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다중학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FDMA가 있었죠? 다중화입니다. 이건 주파수 분할 다중화. TDMA 이건 뭐야? 시간 분할 다중화지. 타임 디비전. 이건 뭐예요? 코드 분할 다중화지. 얘는 다중학위 개념이고 얘는 집중하기 개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히,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출제 대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을 잘 하세요. 자, 그래서 CSMA까지는 어떻게 돼요? 충돌을 피해가기 위해서 계속 충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런 형태로 지속, 계속하는 거고, 시간 타임을 정해주고, 이거는 확률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CSMA CD라고 하는 것은, 얘는 충돌 정보를 아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집중하기가 충돌이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보낼 일도 없어. 예를 들어서 A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B가 보내다 충돌이 발생됐단 말이야. 근데 C하고 D는 전혀 지금 보낼 의미가 없거든요. 안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집중하기에서는 어떻게 돼? 지금 충돌됐어. 충돌됐어. 계속 정보를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낼 일이 생기면 지금 굉장히 바쁘구나.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접근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다? 지금 쓰고 있는 CSMA 기술이다. 그러니까 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신선을 쓰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 네 개의 데이터가 꼭 다중화기 같은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CSMA 기술은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어디다 표준화 시켰냐면 IEEE
802.3 기술에 표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전기전자기술자 협회. 1980년 2월에 3차 회의 때 표준화된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SMA CD는 이렇게 80년, 그러니까 802는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코드 값으로.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을 정하자. 통신 네트워크의 표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건 장비가 어떻게 돼요? 다 다르면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 접근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이거라고 본다면 얘는 어디?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만들어진 3차 회의 때 표준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CSMA CD고 그 다음에 순차적 할당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앙형과 하나는 분산형이 있습니다. 분산형. 이걸 보통 우리가 폴링 형태다. 이렇게 해요. 폴링. 폴링. 이거는 토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쟁 방식은 서로 신호를 보내서 충돌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얘는 충돌되는 방식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분배한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단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도 하나 더 그리죠. 자, 이것이 중앙형이라고 보자고요. 중앙형. 이게 분산형이라고 봅시다. 분산형. 여기가 A 단말기고, 여기가 B 단말기고, C 단말기고, D 단말기야. 그러면 내가 A라는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중앙형 1차구에서 메시지가 하나 나와. 이게 뭐냐면 폴링 메시지야. 일로 와서 물어보니 너 보낼 일 있냐? 없어요. 너 보낼 일 있냐? 오케이, 있어. 그러면 보내. 보내다가 야, 그만해. 얘가 만약에 7초를 보내고 싶어도 정해진 룰이 만약에 5초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따 보내 하고 5초 딱 끊고 나머지 일은 나중에 보내게 해주죠. 너 보낼 일 있냐? 없어. 보낼 일 없어? 보낼 일 없어? 보낼 일 있어. 아까 2초 남은 거 보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 하나의 공유 선을 할당해주는 방식을 중앙형 폴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폴링형. 그러니까 1차국에서 직접 폴링 메시지가 나와서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폴링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전송 유무를 물어본다. 전송 유무를 물어보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폴링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토큰 방식은 분산형은 1차국에서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1차국에서 제어를 하지 않고 내가 일일이 그거를 제어한다는 건 내가 부담이 되니까 내가 허가권을 하나 줄게. 허가권. 이 허가권이 바로 뭐예요? 토큰입니다. 토큰. 허가권을 하나 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나눠 써라야. 그러니까 이놈이 A가 쓰다가 아 이제 다 썼으면 얘한테 넘겨주는 거지. 또 얘가 다 쓰고 넘겨주고 다 쓰고 넘겨주고 다 쓰고 또 넘겨주고. 그러니까 얘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토큰 허가권을 갖고 있는 놈만이 이 공유소를 접근해주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다? 토큰 방식이다. 토큰 방식.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면 만약에 전송 지연이라든지 독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바로 얘죠. 얘가 아니고 얘쪽이죠. 왜? 이 허가권을 가진 놈이 보고 내고 있잖아. 그치? 아까처럼 이 B가 만약에 이 토큰을 갖고 있다. 7초를 갖고 있단 말이야. 7초. 그러니까 내가 7초를 쓴다고 해서 7초를 다 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 8초 정도 써야 돼. 하곤 뭐 20초 정도 써야 돼. 그러면 얘가 놔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비어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놈도 급해 죽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할당을 7초 했는데 20초까지 확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뭐야? 자꾸 안 늘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송 지연이나 독점. 얘가 독점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돼? 중앙에서 폴링형이 나왔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독점의 우려가 없다. 비용적인 문제는 이게 더 비용은 저렴하죠. 왜? 비용 저렴하다는 얘기는 여기 1차국에서 제어를 하고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술을 갖다 대야 되잖아.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돼요? 분산형은 여기서 통제하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접근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적거나 이쪽에 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쪽에 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1차국이 파괴됐다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파괴가 되었을 때는 얘는 통신을 아예 못하죠. 왜? 이 폴링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얘는 파괴가 돼도 어떻게 돼? 자기네끼리는 통신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토큰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질적으로 이 분산형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분리가 또 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큰 버스가 있고요. 토큰 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중요해요. 토큰 버스가 뭐고 토큰 링은 뭐냐. 자, 토큰 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토큰 방식인, 즉 분산 방식을 어디다 적용한 거야? 버스형에다 적용한 거죠. 버스형. 버스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고속선로가 있고 여기에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토큰이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토큰이라고, 허가권이라고 하면 여기 들렀다, 여기 들렀다, 여기 들렀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의 운영 방식을 토큰 버스라고 하고, 토큰 링이라고 하는 것은 링 형태의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말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항상 들렀다 가야 돼, 이렇게. 얘가 데이터를 보낼 일이 없어도 항상 들려갔다 가야 되는 방식이 토큰 버스야. 이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사용하지 않다 하면. 그러나 토큰 님 방식은 이 토큰 자체가 여기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 토큰 자체가. 그러면 내가 A에서 B라는 곳에다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 토큰을 딱 잡는다는 얘기죠. 잡아놓고 요렇게 경우를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죠. 요렇게. 토큰을 갖고 있는 놈.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들렀다 가야 된다면 이거는 토큰이 빙글빙글 돌다가 내가 필요한 놈이 있으면 잡아서 그 통신선을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토큰 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표준화되었던 기술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IEEE 802.4에 표준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IEEE 802.5.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표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거기 보면은 회선 공유 기술, 회선 공유회선 점유 방식에 보면 끝부분에 가시면 거기 IEEE 802. 스탠다드 패밀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게 6개만 여러분이 적어 들었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02.3은 CSM의 CD 기술이었고 802.4, 802.5, 그다음에 광랜, 그다음 음성 데이터 통합 랜, 무선 랜은 1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11차 회의 때 표준이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계속 링에서 보면 이 하나 가지고 만약에 토큰을 하나 가지고 이용을 하면 얘가 토큰을 여기서 잡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쪽은 사용을 못 하잖아. 이렇게. 여기가 이미 사용 중이 되는 거죠. 여긴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사용하고 싶다라면 하나의 토큰을 더 부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토큰을 잡고서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의 토큰을 더 줘서 얘네들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슬롯 링이라 그래. 슬롯. 슬롯 링. 슬롯 링은 뭐다? 토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큰 패싱이라는 게 있어요. 토큰 패싱은 물리적으로는 버스형 구조고요. 논리적으로는 링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 패싱은 뭐냐? 이런 방식으로 이용 설비를 한단 말이에요. 설비를 해놓고 토큰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토큰이 이렇게 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면 토큰 버스는 자기한테 토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내지만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버스 형태지만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 토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A가 B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토큰을 잡아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토큰 패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방식이죠. 선택 방식. 보통 셀렉션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것도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단말기의 상태를 파악한다.
요거하고 이걸 구분을 잘 하세요. Falling은 단말기의 전송 유무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 selection 어떻게 돼? 단말기 상태를 물어본다. 아, 내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1차국에서 얘네들한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 그런데 얘네들이 컴퓨터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보낸 다음에 응답이 오는 애들 있겠죠? 다 켜져 있어요. 응답이 오면 그놈들만 선택적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놈들만 선택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단말기가 지금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응답이 온 놈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해서 보낸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셀렉션입니다. 셀렉션. 자, 그래서 공유회선 점유 방식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쟁 방식. 그 중에 CSMA, CD라는 기술, 요거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 그 다음에 앞에 관련된 알로아나 슬롯 알로아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책에 있는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징을 잘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송신 요구를 먼저 한쪽에 송신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갖는다. 전송상의 데이터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죠. 확인하고.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못 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멀티 스타형, 멀티 드롭, 트리형 구조에서 주로 사용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다른,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모든 단말기는 동등한 통신 점유 기술을 갖는다. 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공평하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보면 통신량이 많아지면 이용률은 극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짧은 데이터에 많이 사용하는, 짧은 전송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통신량이 적을 때 상당히 유리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커버리면 작으면 좋지만 너무 커버리면 전송지연이 발생이 되고 너무도 적으면 아예 감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시 802.3의 표준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공유회선이죠. 공유회선 점유 기술에 대한 얘기고 조금 쉬었다가 교환 기술이 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